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투어 아이템 무르로 가져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쿠라 빠크동입니다. 야, 블리츠 두 마리가 꼬이는데 요즘 짜릿한 공격 진짜 너무 좋거든요. 블리츠 여섯 마리 미쳤고요. 야, 이거 빠른 블리츠 삼성 찍어가지고 블리츠로 그냥 애들 다 죽이면서 가면 되겠는데? 이거는 빠르게 아이템을 깝시다. 자, 가고일 하나 넣어주고, 자, 구신까지 하나 넣어줄게요. 이게 일단 개사기가 이성 블리츠를 처음에 주기 때문에 이성 시작도 사기기도 하고, 이게 딜이 은근히 세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벌꿀 술사랑 같이 가면 벌꿀 딜에다가 블리츠 딜까지 하면은 또 초반에 트럭이 가능하죠? 아, 럼블리스 잠깐 열으면은 벌꿀보다는 초복대가 맞지? 아, 진짜 이번 판에 개트럭이다. 잘하면은, 아, 이거 불치 삼성만 빨리 붙어주면 전승 우승도 될 것 같은데? 눈 이상하다, 뭐. 아, 야, 이거 범죄다. 야, 왜 이렇게 잘 뜨냐? 이거 뭐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야, 자벨까지 딱 알짜스카하게 나왔는데요? 오케이, 워머그 가고엘 구신 블리츠 이거 안 죽습니다. 이기는 건 좋은데 그 후로 블리츠 소식 단 한 장도 없음. 오케이, 야무지게 오늘은 5연승 시작이에요. 파팔리롤 하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줄게요. 이거 오벌골도 금방 되겠다, 베이가만 뜨면. 이게 어차피 블리츠가 트럭 몰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리롤 치기보다는 뭐 알아서 나오겠지, 나중에 리롤 치다 보면은. 근데 이거 스태틱에 잠깐 좀 위험한데? 와, 근데 이거 스태틱 아니면은 내가 무조건 연승인데 이거 억울한데 너무? 이거 조금 욕심 부리면 황금빛 퀘스트 할만한데? 아, 근데 벌꿀수사 문장 먹으면은 딱 직스 빼고 완벽한데 황금빛 퀘스트. 아니, 지금 피가 93이어가지고 지금 또 풀연패 박아도 되고 뭐 너무 이점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무조건 깰 수 있거든? 오코 이성 하나 얻고 어울리는 템을 3개 넣었고, 어떻게 보면은 실버 증강체가 아이템 하나 준 건데 이거는 좋은 아이템으로 3개 주는 거니까 골드 플레 거의 플레이급이거든?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괜찮을 듯요? 블리츠로 계속해서 피 관리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좀 이렇게 1코 많이 빠져가지고 살짝 자연스럽게 딱 블리츠 삼성 나와가지고 피관리 해주면 더 좋고, 중간에 몇 번 이겨주면 요렇게. 요것도 꿀벌 덕분에 리치빈 효과로 싸. 어? 나미까지 나왔어. 미쳤나봐. 아, 씨. 골드를 못 먹겠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대부분 AP템이 좀 많죠? 밀리오나, 제라스, 뭐 AP템. 아, 근데 카밀 브라이. 아하이, 제발 좋은 노트 나왔어. AP템 나와도 뭐 쓸 순 있으니까. 골드 모았다가 나중에 쓰면 되는 거잖아. 오히려 좋아. 3코 많이 빠지고 나중에 베이가 리롤해서 찾으면 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우리. 으흠. 이러면은 이온 충격기를 만들어야겠는데요? 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영증이 개사기긴 하다. 이것도 그냥 거대화 한번 쓰면은 무조건 거의 한턴 이기죠. 거대화한 블리츠 딜? 오쉣. 딱 하나 갖고 가면 딱 블리츠 뒤에 숨어. 그냥 그대로 숨어. 확실히 영증이 특히 이게 블리츠 같은 게 진짜 초중반에 세다 보니까 이런 황금빛 퀘스트 깨트리기가 너무 쉬운 듯? 물론 아직 깬 건 아니지만 반 확정으로 요 정도면 깼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아, 이것도 한번 찌지직? 아, 거대화 너무 달달한데요? 아니, 맞아? 너 40골드야? 6렙 40골드 나보다 피관리도 안 됐는데 이거 한다고? 야순데? 오케이, 드디어 베이가 나왔다. 아, 베이가 더 천천히 이제 준술 삼면서 키워보도록 합시다. 아니면 3뉴플? 오벌꿀이 더 맛있긴 할 듯? 베이가 템이 없긴 해도 베이가 템 천천히 찾아도 되고. 찌릿찌릿. 그러니까 저도 돼. 지금 목표는 저도 되니까 약하게 좀 피관리만 하면 돼요. 피관리만. 이거 피관리 맞나? 아이템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금방 깨뜨리긴 하겠다. 거기다 블루 기다릴까? 그냥 쇼진베이가 할까? 아이템 바로바로 쓰자. 주술 사도 되는 게 주술로 비관리하는 거니까 돈 모으는 거 금방 솔직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막 부담 가지가 않죠. 그렇지, 이렇게 한 번만 피 관리하면 되잖아. 이것도 다음 턴에 그냥 6렙 갈만해. 6렙 한번 찍어가지고 선동대 올려도 단단해지니까 그 기반으로 또 쬐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골드 소모하고 랩업 나쁘지 않은데? 베이가 나올 확률도 올라가고. 으악! 아, 끈끈한 우정까지. 블리츠를 일단 하나 주는 거 합격. 아, 이거 먹는 게 좋긴 한데 블리츠도 주시잖아. 자, 이렇게 레벨업하면 넣을 것도 다 정해놨고요. 바글바글 하다잉 챔피언이. 아, 근데 블리츠 한 장 아무리 이룰 안에 좀 자연빵으로 나와줄만 한데 이게 치아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거. 나올만 한데 이게 이렇게 안 나올 정도인가? 아, 이거 부심 누누도 해버릴까? 어차피 누누 삼성 볼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그대로 통 그냥 리롤에 박아도 돼. 6레미로 박아가지고 블리츠 삼성 찍으면서 누누 삼성 찍으면서 베이가 삼성 찍으면서 해도 돼. 7레미롤 쳐도 되고 6레미롤 쳐서 블리츠 삼성을 찍고 가는 게 안 좋겠죠? 아이, 끊어 좋구요. 이게 이것이 피 관리는 엄청 잘 됐긴 한데 깨는 타이밍이 좀 많이 느리긴 해. 레셔 슛. 오케이, 베이가 레셔. 진짜 거의 다 먹었다. 기다려봐. 진짜 거의 다 먹었다. 아까 결국에 이동 그대로 3코 다 팔린 후에 베이가 소모한다고 하면 진짜 이득이긴 한데 블리츠 사면서 나올만 하잖아. 아, 이게 100% 좋아. 황금빛 캐슬 깨는 법은 좋은데 아, 이게 나오는 타이밍 왜 이렇게 느려. 빨리 나올만도 한데. 아, 근데 꾸누 센 거 보소. 블리츠 단단한 거 보소. 공격적이네. 릴리아는 릴리아 영증도 너프 당하고 아리쪽도 너프 당하고 너프가 좀 많긴 한데 147골드 갖고 있는 나랑 비비면 안 되지 애초에. 그건 좀 빵빵빵. 딱 어떻게 딱 이렇게 알맞게 떠주냐. 좋아요. 휴진 만들고 초진 그대로 나미한테 또 써도 되겠다. 백캡에다가 스태틱 초진. 아, 초진 만들면 근데 스태틱 안 되는 거 좀 아쉬운데. 막각 하나 가져가고 싶은데 근데 급한 건 아니긴 해. 아니 이언 있죠. 와, 진짜 이거 밸류상 블리츠 삼성을 찍었는데 노나라 유미 이성을 쓰고 있다. 완전 양아치죠? 그러니까 그냥 레벨업해서 남에도 넣어. 솔직히 써. 여기서 주술을 한 번씩 사면서 진짜 여기서 또 슬로우하게 가도 되네. 와, 이거 좀 기만인데 거의? 여기서 그냥 레버 쳐서 백스 넣어서 오효수를 해도 돼. 아, 근데 누누 삼성 아쉽긴 하다. 자, 더블 고신 가서 조합 아이템 모르나 뭐 도벽으로 뺏어오면 곡궁 뺏어가지고 남이한테 주면 될 듯? 자, 이게 또 끈끈한 우정이라 블리츠가 딜도 돼요. 영증 플러스 끈끈한 우정이라 딜 좋아요 지금. 야, 게임 진짜 얼마나 편안합니까? 예? 라미까지 뒤집게 먹어놓을까? 벌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늘이 미리 먹어놔. 먹을 수 있어? 이거 장갑 가져와가지고 딱 직스만 빼주면 완벽할 듯. 아이고, 아리. 야, 근데 전 같았으면, 너프 전이었으면 이거 주문력 300 찍었겠다. 아, 무섭다, 야, 무서워. 우리 블리츠는 아리한테도 잘 버텨요. 나이스. 아, 이거 예전 베이가였으면 막 타쳐가지고 주문력 야무지게. 너프 됐다며. 아잉? 구원을 하나 가져가자. 베이가를 좀 가져가고 싶은데. 골드? 오, 이거 다 삼성 찍을 수도 있겠다. 빵이 찾았고요. 구원까지.
야 심지어 둘이 갔는데 이거를 같이 어느정도 사고등 하고 있다고? 너프 됐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 너프 된 버전이 너프 된 버전 맞을걸? 너프 된 버전치고 참 잘 버티긴 하네. 아 이거 진짜 딱 볼꼴슬슬 상징 만들어가지고 딱 아 직스 저 빼면 저 이쁘잖아. 장갑 하나만 줘. 근데 확률이 좀 낮긴 해 지금 뽑을 확률 자체가. 자 CC 한번 들어가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기가 살짝 힘들고. 아 씨. 아이고 베이가 삼성이면 이겼다. 자 베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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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들어줘? 뭐야? CC 한 번 더 걸어주고. 아 누누 두 장 남았는데 아니면 하급 복제기만 나와도 누누 삼성 찍을만 한데 아쉽네. 자 이제 베이가 삼성 찍어서 그냥 폭사시켜버리고 나미도 CC 더 많이 걸고 블리츠 공 써서 버티고 찌릿 공격 한번 들어가고. 아 이거 괜시리 힘들게 하네. 어 이거는 마저 하나만 신비한 영혼만 사도 그냥 이겼다. 자 이거 클럽 만났기 때문에 돈 안 쓴 것도 이득이죠. 잘 선택했죠. 백스 삼성 찍고 누누 빼고 백스한테 템 옮겨도 괜찮았지. 백스래 백스라고 해야 되는데 백스라고 하네. 백스나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쵸? 노라유미 너는 진짜 요술사 중에 최약체다. 맞아 이거? 자 레벨업을 해버립시다. 요술 하나 우린 버토게 들어와 이 새끼야. 들어와. 이제 오요술 됐다. 이걸로도 못 들으면 인정이다. 오요술 삼성베이가 딜로 못 들으면 인정할. 그렇죠 이젠 뚫쳐. 아 이거 못 들으면은 야 개나 소나 다 후회나지 아무리 유물 넣었다고 해도. 컷 뒤집게 누가 먹어놨어 아주 이쁘니. 아 폰에 쓸게요 그냥. 영 이거 한번 그거 써야 돼. 아, 백스 두 개 쓰자 그냥. 이거는 올라프만 먼저 잡게 배치하면 이길 듯. 이거 솔직히 올라프가 조금 오래 살면 귀찮은 거라 칠설이라 좀 단단한 거거든. 좀 센 거거든. 그래갖고 이것만 바로 잡으면은. 오. 확실히 CC 면역이라 순간 약간 아찔한 상상을 잠깐 할 뻔했다야. 야 근데 스윙 겹쳤는데 삼성 찍었었는데. 어우 신기하네. 들어가시고 자 여기도 죽나요? 부인수한테 약하잖아. 아 근데 후이를 못 잡는데? 설마 막 바루스 삼성 나오겠어. 아 그냥 살게. 야 이렇게 해놓고 이거 빼서 백스한테 오른쪽 왼쪽 바꿔서 배치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 백스에 방템을 주는게 좋겠다. 오래 생존하라고. 쇼진네셔 3종 세트 베이가 플러스 나미 플러스 노라유미 어떤데? 이게 벌꿀술사라 벌꿀술사 데미지 때문에 오히려 녹이기 쉽거든? 야 많이 버텼다. 너 재능 있어. 오케이 자 이상으로 황금빛 퀘스트 이렇게 깨주면 되겠습니다. 잭더봉.